젖을 이렇게 막 어미한테 먹다가 그 죽에 저도 같이 걸린 것 같아. 요새 우리가 막 구출해 준다고 점성기로 해놓으니까 지금 긴장이 아까 되게 숨어온 것 같아. 다행히 빠졌다고 하지만 또 젖 빨다 보면 또 끼기가 아주 십상일 거거든요. 금실이 살 안쪽으로 파고들고 뭐 심하면 이제 다리가 괴사가 되는 경우도 말씀하실 수 있죠. 3mm 정도 좀 파고 들었다가 풀리면서 다행히 빠져나와서 회복이 되는 중인 것 같아요. 어미가 그래도 열심히 먹여서 생각보다는 양호해 보이네요.